장면인데요. 일단 충돌을 위해서도 한번 했고요. 예. 떨어지면서도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범 선수는 센터백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자원이 좀 부족한 FC 서울입니다. 자, 강상희가 투입됐습니다. 이한범 선수의 공백, 센터백을 잘 메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는 이태석, 오스마르, 강상희, 윤종규, 오상고, 손문대. 아닉스 감독과는 또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강상희이기 때문에요. 네, 아닉스 감독의 축구 색깔을 가장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수고요. 네, 자, 이태석이 왼발로 감아서 먼 쪽을 봤습니다. 패너 머리에 맞추려고 했었는데요. 네. 강상희. 강상희 선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볼을 먼저 처리한 네. 이후에 발목을 좀 잡혔네요. 네. 팀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커미누 선수가 따라 붙고 있고 자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 선제골! 강상희입니다. 강상희. 코너킥에서 강성진 선수가 왼발로 이쁘게 올려준 볼. 강상희 선수가 중앙에서 뻥쭉 들어오면서 해결하면서 네. 네, 선제골로 서울의 강상희 선수가 시즌 첫 번째 골을 네, 프로 데뷔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강상희 선수가 프로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에서 나사가무 선골! 살짝 찍어서 줍니다. 조영욱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강하게 와, 좋은 태클이에요. 강상희 지에서는 지금 이정혁과 신창모 선수가 황민가 강하게 슬패스 그래서 조금 당했는데 그게 따라오는데 강상희 헤더 경합 강상희 같이 떴습니다만 아 그대로 네, 조심해 휘슬이 울렸습니다. 서울이 네, 강원 원정에서 4-1 승리를 거두면서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10경기 정도를 뛰었는데 데뷔골이 좀 늦게 터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값진 골을 중요한 경기에서 값진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다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단 감독님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강등권을 면하자보다는 이제 하위 스프릿이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상을 가자 그래가지고 하위 스프릿 1위가 목표로 선수들이 이제 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하면은 좋은 성적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